써니 씨가 난생 처음 고속버스를 타고 하재숙 씨의 고성 신혼집에 가게 됐죠. 뭐야? 왜 벌써 밝아? 해가 뜬 건가? 아, 반드시 또 여기서는 반대로 일출을 봐야 되는 거죠. 아쉽다. 고성 때문에 해 뜨는 게 하나도 안 보이네. 다 뜬 것 같은데. 근데 사진은 더 멋있게 나왔어요. 기준을 찍었어. 원래 프린 자리 사진이 진짜 잘 나와. 그렇군요. 네. 와, 오, 날씨 엄청 좋아. 아, 날씨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야, 공기가 진짜 다르. 공기가 다르죠, 진짜. 네, 확실히 좋았어요, 진짜. 화면으로 봐도 공기가 좋은 게 느껴져요. 아무도 왜 진짜. 나오라는 거예요? 아, 나오라고 어떡해. 아, 소녀시대 혼자서 아, 한껏 분위기. 받아자. 저런 운동기구 하면 맛있어. 그럼. 진짜 얼마 재밌는데. 잘 모르겠더라. 혼자 하려니까. 맞아, 혼자 하면. 간다? 이렇게 한 번. 관심 금방 식어요. 혼자 하려니까. 재밌네. 걸으니까 배고픈데? 그냥 원래 선천적으로 뭐 진짜 운동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속초 중앙시장 부탁드립니다. 속초 중앙시장 먹거리 4대 명물 어묵, 씨앗호떡, 닭강정, 순대, 만석닭강정 이거지. 닭강정. 순두부, 황태정. 어디로 가야 되나? 너무 많아. 뭐를 사야 돼? 사람들 진짜 많죠. 네, 저 현지인들은 아예. 맞아요. 관광객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아침이라 한가한가 봐요. 네. 네. 평일 오전 이렇게. 그쵸, 네. 어? 저도 그때는 장 보러 가요. 아. 보통 맛 하나 주세요. 신살.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아침에 오니까 좋다. 하나도 안 기다렸어. 귀엽다. 너무 귀여웠어요, 저거. 근데 오징어가 유명하니까요. 오징어 모양이구나. 네, 찐빵인데 오징어 모양으로 만든 오징어 찐빵. 오,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양을 조절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막. 입이 터져가지고. 아, 저 보니까 막 군침도 막 나오고. 아까 택시기사님이 여기 순두부가 유명하다고 그러셨었는데. 안녕하세요. 순두부랑요, 두부 하나씩만 살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거의 장을 봤네, 거의. 그래도 애교가 맞네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아, 그래도. 순두부찌개 끓이는 법 백종원 아저씨 레시피로. 일단 양념 먼저. 콩기름 4분의 1컵 넣고 다진 파 1컵을 넣어줍니다.
참기름, 콩기름? 그냥 참기름으로 해도 되겠지? 여기다 들기름 넣으면 맛있네. 와, 한 손으로 달걀을 깨는. 멋있어. 오직 갈증 만나야지. 아, 나 참 잘하네. 잘해. 뾰로롱.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뭐 요리책에 나오는 사진 같아요. 네, 어차피 먹는 거 딱 예쁘게 해서 진짜 요리책에 나오는 거 같아요. 이야, 진짜 잘한다. 방송 아닐 때도 저렇게 먹어요? 네, 실제로 저희 남편은 저렇게 해줘. 됐어. 잘한다. 손 다칠까 봐 안전하게? 와, 난 첫수로 이런 거야. 한손으로 봤어, 그거 처음 봤어. 한손으로 해가지고 무서웠어. 참기름, 참기름, 콩기름 넣고. 아, 파기름. 파기름을 내고. 근데 힘들긴 했지만 좀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대박. 그렇죠? 아, 눈물 나. 양파가 의외로. 소스로 하시는데 물 한 개 없나? 양파가 의외로 요리 진짜 잘하네. 썰어보면 진짜 눈물이 많이 나죠. 맵죠? 아, 자, 이러고 투하. 더한다 그래도. 볶아주고 간마늘. 간마늘. 아, 간마늘. 왜 저래? 다중 인격 같아. 갑자기. 그래, 진짜. 고춧가루. 왜? 이 통 뭐야? 왜? 이 통 뭐야? 건져, 건져, 건져. 오케이. 하니까 빨리, 빨리, 빨리. 제 말을 안 하면 까먹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계속 말을 하면서 해야 됐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더 빨게 해야 되는 건가? 어, 잘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잘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거 치고는. 새끼 새끼. 근데 과정이 너무. 좀 싱겁구나. 맛있나? 의외로 맛있어서 깜짝 놀란 거야? 당황했어 지금. 이게 왜 맛있지? 싶으면 약간 제가 하니까. 오케이, 양념장 끝! 양념을 두 큰술 넣고 순두부. 진짜 맛있더라고요, 다행히. 우와. 여기 순두부는 그렇게 부드러운 연두부 아니고 좀 거친 거. 다른 진짜 재래식 순두부인데 얘를 어떻게 열어야 되니? 지금 왔어. 어, 잠깐만에. 지금 물이 가득 담겨 있어. 그렇지. 와, 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갑니다. 잘한다, 진짜 센스 있네. 처음으로 보겠다. 양념 남겨서 뭐 하겠어. 그 저걸 다 넣어버렸어요, 그냥. 약간의 소금과 고춧가루. 왠지 불안하다. 저도 진짜 불안했어요, 요리하면서. 수술 시작! 두부. 왜 물 해! 처음에 사이즈 보는데 어떻게 썰어야 될지. 한 번 모르겠어.
끝. 야, 너. 야. 어우, 계란들도 그런. 진짜 두부 부침 좋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맛없게 생겼지? 기름이 좀 적어서 그렇구나.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도 제가 해놓고 저거부터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아, 맛있다. 닭강정이랑 엄청 맛있어요. 요리랑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여기서 닭강정이 제일 맛있어요.